이번 배치. 뒤돌리게 직접. 네. 아. 바로 이게 속도를 끌어놓을 때 저 공이 굴리는 것보다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3 쿠션을 직접 봤습니다만. 네. 빠져나갔습니다. 속도를 끌어놓는 것, 그리고 하단 당점으로 공을 끌어서 원 쿠션에 보내야 되는 것. 예.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마음이 편할 땐 참 잘 돼요. 예. 네. 들어갑니다. 구두롱 선수가 지금 뒤돌리기 절호의 기회를 한번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두롱 선수에게 온 기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까지 또 득점이 나올지. 그렇죠. 지금 강동궁 선수는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탑랭커들끼리의 경기에서는 이렇게 한 번의 실수가 상대에게 실점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데. 네, 바로 그거죠. 예. 15점 세트 경기에서는 한 번밖에, 한 번 이상, 두 번이 실수가 나오면, 실책이 나오면 그 세트를 이길 확률이 그렇습니다. 뭐 확실하게 줄어들죠. 게다가 뭐 하이런이 뭐 한두 점이 아니라 15점, 네. 20점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만 생기면 승부를 끝낼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또 갑니다. 들어갔어요. 11대9 두 점 차. 5세트 승부 향방은 아직까지는 안개 속입니다. 네, 첫날 경기에서도 이 3대1로 지고 있던 것을 쿠트롱 선수가 다섯 번째 단식에서 3대2를 만들고 한지승 선수가 또 거기서 마지막 세트를 해내면서 그렇죠. 네, 3대3으로 또 승점 1점을 그렇죠. 찾아왔거든요. 예. 사실 그런 팀들이 저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실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자,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니스 지금 세트 수가 1대3으로 뒤져 있는 상황. 네,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와 역시 공격을 합니다. 지금 투뱅크를 노리고 있어요. 구두롱 선수 뱅크샷 걸렸고요.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 이런 선택 자체에 박수를 보내야지 돼요. 예. 왜냐하면 이 공을 수비가 뭐 전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럼에도 그 작은 확률에 도전을 한다라는 것. 참 이 머릿속에서 그려서 실행해내는 능력, 또 그걸 성공시키는 능력 대단한 건데 물론 실패는 했습니다만 알면서도 선택 못하는 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두렵기 때문에. 예. 근데 구두롱 선수는 그 해내요. 코너까지 성공합니다. 12대9. 오히려 지금 강동구 선수는 한 점 한 점이 세 점 남은 강동구 선수보다 네, 6점 남은 구두롱 선수의 마음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아마 팀 리더기도 하고 1승도 챙기지 못한 팀에서는 아마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 네. 예, 반드시 승리를 챙겨야 된다는 부담감. 그렇기 때문에 한 점 한 점이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올라오는데요. 네. 벌어집니다. 바로 이런 장면에서 그 나오는 거죠. 그 마음이. 예. 이민수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마음이 편해야 사실 이제 이런 볼들도 잘 들어가는데. 네. 약간 지금 강동궁 주장의 얼굴이 상기돼 있다. 예. 그만큼 뭐 이건 절실한 와중에 지금 놓여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쫓기는 입장이 돼버리는 거죠. 두롱 부드럽게. 네. 아, 이동이 많이 되면 도망가죠. 키스가 네. 나면서. 자, 이 목표 지점에서는 지금 제 이 목적구가 빠져나갔고요. 이렇게 많이 노란 공이 굴러가게 하진 않은 거죠. 예. 네, 그런데
원하는 두께보다 약간 더 두껍게 맞은 거예요. 아, 지금 뭐 매우 어렵게 쳤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면 네, 승점 가져올 수 있죠. 예. 무회전 3뱅크도 괜찮아 보입니다. 단장단으로요. 작전 시간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동궁 선수. 네. 김영곤 선수가 강동궁 선수에게 좀 주장에게 확신을 좀 심어주는데요. 근데 어떤 선택을 했는지 제가 그거는 저는 지금 노란 공이기 때문에 맥시멈 잉글리시로 코너를 집어넣어서 흰 공, 빨간 공 진행 순이 있는데 그거는 흰 공의 약간 왼쪽 부분이 맞을 그런 염려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쉽게 선택 못하는 거예요. 네. 포인트를 지금 찍어봤었는데 네, 바로 이 부분 조금 두께가 부족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네, 좀 더 이게 얇게 맞아야지 되는 건데 네. 즉 코너의 제일 깊숙한 부분에 맥시멈 잉글리시로 최대치로 길게 뽑아 올려도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네. 거죠. 쉽지 않은 상황에서의 뱅크샷이었습니다. 네, 무난하게 굴러갑니다. 구도롱 선수의 대회전 성공. 12대 10. 구도롱 선수가 이 또 다 진 게임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예. 충분한 능력이 있죠. 구도롱 선수의 두 번째 공격. 성공합니다. 한 점 차. 오늘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구두롱 선수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뱅크를 선택할 수가 있고 예. 하단 당점으로 빨간 노란 공에 오른쪽을 맞춰서 공이 왔다 갔다 하는 방법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벤치 타임아웃. 아, 작전 타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지금 쓰리뱅크도 있고 지금 뭐 리버스 뭐 횡단 이런 식이 있는데 예. 확률 높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네, 비롤 리마지 선수의 예술적인 아이디어가 지금 수용이 될까요? 예. 약간의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작전 타임을 통해서 네. 예, 의견을 일단 받았습니다. 지금 원뱅크로 빨간 공 왼쪽을 맞추는 그 걸어치기도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두께의 범위가 넓지는 않은 공이다라는 거예요. 자, 동료들의 의견도 함께 구했던 구두롱 선수인데 거의 지금 나란히 위치해 있는 목적구 두 개. 네, 참 칠 거 없는 배치입니다. 예. 네. 이야, 지금은 뭐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아, 근데 지금은 푸드롱 선수 워낙에 확률이 낮은 공이니까 예. 지금 공 이렇게 세우는 거 보십시오. 이 부분은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예. 그 생각이 담겨 있던 그런 상황인 거죠. 12대 11에서 강동궁 선수. 뱅크샷에 도전합니다. 강동궁 흰 공의 오른쪽이 아 빨간 공을 노렸나요? 오! 아, 이 공이 빨간 공을 비껴 맞으면 바로 비껴서 올라가는데 예. 아, 그 공을 놓쳤네요. 지금 장쿠션까지 볼이 갔었는데요. 네, 여기서 빨간 공이 여기서 맞았어야 되는데 예. 지나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약간 넘치기 형태처럼 네. 예. 지나가려면 좀 더 많이 지나가서 또 얇게 맞아야 되는데 예. 딱 또 이렇게 빠지기 애매하게 좀 되네요.
무회전. 아, 짧게 다음 공까지 노리겠다. 무게만으로 네. 한 점을 만들어내면서 12대 12 동점. 강동궁 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동점어용. 아, 넘어갔어요. 나저나 네. 합니다. 이제 강동구 선수 여기서는 마무리 해줘야지. 이제 네. 자칫 승부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더 끌고 가다가는 네. 강동구 선수에게 역전패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 선수 여기서도 뭐 많이 심적으로 좀 힘들긴 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도 아. 못 끊어주면 이제는 기회가 또 올까요? 옆 돌리기로 가는데요. 구석으로. 아. 키스 빠졌고. 하지만 여기서 올라갑니다. 키스가 났어요. 아, 키스 났었군요. 네, 키스가 안 났더라면 들어갔습니다. 아, 여기서 기회를 놓치네요. 강동궁 선수가 이번 공격에서 네. 아쉽게 여기서 좀 얇게 맞으면서 여기서 키스가 아, 나면서 살짝 코스가 났어요. 살짝 길게 변했거든요. 예. 물러나고 말았던 강동궁. 네. 이제 뭐 기회 오기 어렵습니다. 구드롱 선수가 뱅크샷 성공으로 셋 포인트. 강동구 선수도 세계 인류 선수의 인류 선수인데 그렇죠. 그 위에 있는 선수가 또 구드롱 선수잖아요. 예. 너무나 아쉬운 표정의 강동궁 선수예요. 네. 마무리 찬스. 끌어서 마무리 들어가죠. 끌어서 뒤돌리기. 회전이 부족합니다. 이야 벗어났어요. 한 번의 기회가 더 오네요. 지금 원뱅크 원뱅크를 허용을 하고 나서 지금 다 공이 하단으로 끌어칠 수밖에 없는 공이 갔단 말이에요. 예. 아, 끝까지 지켜봤는데 네. 간절한 그런 상황이죠. 강동국 선수도 안도를 하면서 지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비슷한 포지션이네요. 이번엔 확실하게 빨간 공을 돌려냈는데 자, 가나요? 가나요? 네. 들어갔어요! 강동궁 선수의 득점! 아, 공이 계속 가시밭길입니다. 아, 강동궁 선수 입장에서는 피를 말리는 네. 대결이에요. 팀의 승리가 달려있습니다. 3뱅크도 지금 가능하긴 하고 즉 옆돌리기 대회전은 돌려도 각이 뭐... 아, 2뱅크. 한 방에 끝내겠나요? 네. 모두의 시선이 몰려 있습니다. 아, 아 공 중심에서 왼쪽이 맞아야 되는데 예. 오른쪽으로 맞아버린 거죠. 자, 결국 바깥쪽으로 흘러나갔던 강동궁 선수의 큐볼. 야, 안타까워하는 강동궁 네, 선수. 회전을 좀 더 줄였어야지 되는데 아 지금 뭐 천하의 강동궁 선수라도 안 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오른쪽으로 많이 벗어날 것 같죠. 벗어났습니다. 네. 자, 지금 볼들이 모여 있는데요. 네, 지금 흰 공의 왼쪽 내지 오른쪽 옆 돌리기가 네. 있어요. 그렇지만 심리적으로 지금 많이 힘든 강동구 선수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쉽게 보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허리를 숙였습니다. 네. 침착하게 부드럽게 됐고 네, 비슷하게 가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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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네. 들어갔습니다. 14대 14 동점. 이제 마지막 한 점. SK 렌트카 위너스는 매치 포인트. 승점 3점은 강동구 주장에 네, 어깨에 지금 달려있죠. 네. 네, 단, 장, 장으로 이어지는 플러스 형태입니다.
무난해요. 됐어 됐어 좋아. 자 들어가나요? 들어갔습니다. 15대 14 프레드리크 드롱 선수에게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세트 스코어 4대 1 네. SK 렌터카 위너스가 첫 승을 기록합니다.